오래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안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앞서 야당이 정부가 낸 예산안을 폐기하고 야당 독자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헌정사상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식을 벗어난 일이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야당안 통과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당 지도부는 공개 협상을 중단한 채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실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으면 생각을 고치고 따라줘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보자 감세만 외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문제입니다. 여당은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초일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중견,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깎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법인세 감세는 빼고 저소득층 근로소득세 감면안을 추가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경제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활성화 조치라면서 민주당의 감세안이 전형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만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 걸기가 끝모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내 169석을 무기로 새 정부 첫 예산안을 승인받으라고 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